처음에는 제가 RWA 관련한 레귤레이션으로 발표 주제를 잡으려고 했는데, 법적 내용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EBM, 굴파스에 보니까 EBM 관련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주제 EBM의 전체적인 소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EBM을 시작할 때, 먼저 챗GPT 답변을 먼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EBM이 뭔지 여섯 문장 안으로 한번 설명을 받아봤는데, 이제 크게 virtual machine, EBM 단어 자체에 virtual machine이 들어가고, 분산화된 런타임 환경이라는 게 이제 주요 키워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터미널로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EVM의 스테이트 머신이랑 이제 블록 아키텍처 등을 보려고 합니다. 단어에서 보듯이 EVM은 이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고, 버추얼 머신은 이제 구조가 이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버추얼 머신을 관장하는 하이퍼바이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버추얼 머신은 안에 독립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과 뭐 자원 할당이 독립적으로 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산화된 런타임 환경인데, 간단하게 컴파일 타임이랑 런타임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이 레벨로 쓴 언어를 컴파일을 하고, 그거를 머신 코드로 바꿔서 이 시스템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언어, 자바나 C# 같은 언어들은 이제 중간에 인터미디엇한 언어가 있어서 저스트인 컴파일러가 되는 거고, C나 C++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머신 코드로 바뀌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은 이 하이 레벨 랭귀지를 로우 레벨 랭귀지로 바꿔주는 거고, 런타임은 그 언어들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돌려서 실행하는 환경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머신이 나오게 되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디스트리뷰트 레저라고 보면은, 이더리움은 디스트리뷰티드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표 개찰구 가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표 개찰구가 락킹 상태에 있을 때가 이제 초기 상태고, 거기에 어떠한 코인을 넣게 되면은 그 개찰구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unlocked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 계속 오른쪽에 보면 이제 계속 코인을 넣게 돼도 그 개찰구 문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초기화시키고 싶으면 이제 푸시 상태로 가게 되게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각각의 스테이트를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이해하고 이더리움 스테이트 머신을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은 이제 월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월드 스테이트를 바꿀 수 있는 거는 트랜잭션 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른 월드 스테이트를 t 플러스 1, t 플러스 2를 본다면은, 이제 트랜잭션 1부터 3까지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4부터 6까지의 트랜잭션에 의해서 또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애드레스에 들어있는 어카운트 스테이트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애드레스는 이제 크게 알려져 있듯이 EOA와 컨트랙 어카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EOA는 스마트 컨트랙트 홀더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입출금으로 많이 쓰는 그런 용도의 계정이고, 컨트랙 어카운트는 이더리움이 탄생한 이후에 철학을 잘 담고 있는 그런 EVM 코드와 그에 사용된 스토리지가 같이 정보가 담겨 있게 되는 어카운트입니다. 네, 그래서 EOA 같은 경우는 넌스와 밸런스 이두 가지 항목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컨트랙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넌스와 밸런스와 더불어서 이제 스토리지 해시와 코드 해시까지 좀더큰 범위 영역을 다루는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EVM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VM 아키텍처는 크게 프로그램 카운터, 가스를 관장하는 영역이 있고, 세 가지의 이제 메모리를 다루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스택과 메모리와 스토리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는 솔리디티가 이제 컴파일되면 바이트 코드를 변하게 되는데, 이 바이트 코드를 다시 옵코드로 나눠서 헥사데시멀 두 자릿수를 이렇게 나눠서 각각 옵코드로 보게 되는데, 그 명령어들이 이제 스택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스택에 쌓일 때이제 두 가지 메모리에 접근해서 이거를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모리 부분과 나머지가 이제 스토리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컨트랙 코드가 컴파일 되면은 가운데 있는 바이트 코드로 나타나게 되고, 이 바이트 코드는 이제 이더리움 옐로 페이퍼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옵코드인지 나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임플레멘트한 노드들이 이 바이트 코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파악해서 바이트 코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솔리디티를 가장 많이 쓰는데, 바이퍼랑 LLL 소스로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도 각각의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다 EVM이 이해할 수 있는 머신 코드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가스가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그 튜링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게 떨어져 나와서 이제 튜링 머신을 하자 이렇게 해서 폴롭이 가능한 언어가 됐었는데, 가스라는 어떤 걸 도입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디도스 같은 공격을 막할수 있으니까 각각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 돈을 부과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은 가스가 부족하면은 각각의 부분에서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리볼트가 일어나서 이 전체 실행이 안 되도록 EVM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더리움 블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멀클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클 트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해시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그 리프 노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위로 올라가면 하나씩 이제 해시가 되면서 동시에 합쳐지면서 하나의 머클 루트가 되게 되는데 비트코인 블록에서도 그 전체 트랜잭션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 각각의 트랜 그한 블록 안에서 일어난 각각의 트랜잭션을 해시로 담아서 이거를 헤더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머클 트리는 자료의 경량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머클 프루프라고 어떠한 자료가 특정 머클 트리에 들어있는지를 효과적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머클 트리에 C라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은 이제 초록 색깔로 표시된 3개의 값만 있으면은 이 C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많아질수록 그 특정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 엘리멘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자료가 많을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은 이더리움 블럭 안에 정말 많은 엔티티가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이세 가지 루트에 대해서 세 가지 트라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스테이트 트라이인데 그 이더리움의 스테이트를 다루는 트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는 아까 전에 그 보셨듯이 EOA가 CAE가 있는데 EOA는 이제 넌스와 밸런스가 있고 CAE는 넌스와 밸런스에 더불어서 스토리지 루트와 코드 해시가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키 밸류 형태로 스테이트 루트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트 루트에 JSON RPC로 자료를 조회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밸런스가 있고, 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값과 코드 해시에는 이렇게 헥사데시멀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트랜잭션 트라이인데, 트랜잭션 트라이는 아까 전 스테이트 트라이는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을 때 계속 월드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트랜잭션은 뭐 특정 어드레스로 무엇인가를 보낸 그런 의미니까 절대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은 각 트랜잭션은 이제 넌스와 뭐 가스 프라이스, 가스 리밋, 그리고 밸류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고 어떤 데이터를 보냈고 또 디지털 시그네처에 해당하는 VLS 값도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리시트라인데 그 리시트가 영수증이라고 그 어떤 트랜잭션에 대해서 꼬리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적 가스가 얼마고 로그스라고 이제 그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어떤 이벤트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게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하는 걸 로그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로그스 값과
로그스플룸에 해당하는 영역이 치킨인 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에 더 트라이가 있는데 스토리지 트라이라고 이제 스테이트 트라이 안에 있는 스토리지 루트를 만드는 트라이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 트라이를 이제 다 이더리움 블록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EVM이라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터를 실행하는 분산화된 런타임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중요한 특징은 이제 트랜잭션으로 변경되는 스테이트 머신이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EOA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메시지 퀄이든 아니면은 새로운 계정을 만든 어드레스 크리에이션일 때 이제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블럭이 스테이트 관리를 하는 방법은 이제 멀클트리를 사용해서 트랜잭션 스테이트 위시트라이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